끝까지는 못 가겠네. 너무 끝까지는 못 가겠다. 지난 인류 대신 의총을 열었지만 알맹이는 없고 뒷말만 무성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총에서 윤리위 제소,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을 결의문에 담으려 했으나 당대표가 나서서 이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보조를 마쳐 민주당 처럼의 멤버들은 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도덕성 따지다 만날 당한다는 궤변으로 김남국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옳은 말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강성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프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액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고 변명을 했는데 언론 분석에 따르면 상임위 도중 5일 동안 거래 규모만 2,4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지지자들의 문자에 일일이 복당한다고 답장을 해서 처음부터 당 지도부와 짜고 친 탈당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해명과는 달리 유동성 공급자인 LP 역할을 해서 30억 원 규모의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사전에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때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다 못해 많은 국민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린 것처럼 거대 야당의 반성을 망각한 정치가 국민들께 극혐의 대상이 될까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고 무성의할 수 있는 이유는 팬덤을 위한 팬덤의 정치에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고 하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는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당도 진상규명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지난 열흘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실체를 알고 싶어합니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행수를 수술을 걷어내야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노비 의혹에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특보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를 위한 노비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진상규명 TF가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100% 만족할 만한 대답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방사선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병원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버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그대 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모 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지지를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망국적인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린 서기관, 주걸레 과장 등으로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 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입니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례로 점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래도 5년 성취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이래도 방송 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내 돈 내고 영화 보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 대제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김남국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며 항변하던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본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할 민주당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도망치듯 탈당을 하였습니다. 낱낱이 소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한없이 느리더니 탈당 결정은 놀랄 만큼 신속했습니다. 허위 보도, 정치 탄압, 법적 책임 운운하고선 정작 당이 요구한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은 채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잠시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을 떠날 때 아마 대표로부터 다시 복당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떠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견강부회식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부터 돈봉투 사태 일까지 또한 김남국 코인게이트까지 모두 적반하장식으로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젠 발생하지도 않은 이 김용민 의원의 탄압이 예상된다라는 이 자복성 발언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 터뜨릴 거다. 저도 좀 이따 터질 것 같은데 아마 파렴치한으로 몰 것 같으니 그리 알고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무엇이 불안했는지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자신의 파렴치한 이 행위를 예고나 하는 듯 미리 김빼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탈당은 자유의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즉각 탈당계를 접수하더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추가 조사도 반나절 만에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의심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의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진즉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김남국은 민주당의 이 결의문 발표에도 이름 석자가 빠졌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당 불가의 문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남국은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지면 슬그머니 다시 뒷문으로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듯이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수많은 위장 탈당 역사가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고 또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돈봉투 사태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한 이미 검수한박 날치기 통과에 수단으로 이용됐던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했다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거신고와 투기 의혹으로 출당된 김홍걸 의원, 이스타항공 비리로 탈당했다가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는 자유의사로 들어올 때는 선당후사라는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도둑복당의 사안 증인들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뒷북 사과 몇 마디 말로 국민을 달랠 것이 아니라 위장 탈당의 역사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남국은 2020년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위직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은 염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남국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업비트와 빚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말로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주앙 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앙 선관위 메인 서버는 이 북한으로부터 시행되는 이런 공격을 해킹 공격을 8번을 받고 7번이 침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차례 보안 점검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선관위는 무슨 연유인지 중립성이니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그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의심되는 해킹은 괜찮고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점검을 거부한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고위직의 자녀들 특히 채용 문제가 거론되고 국민들의 보안점검 요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보안점검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 자료 위에 어떤 밝히지 못할 자료를 보관했기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이 해킹 여부 점검을 갖다 거부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이든 법원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사태의 뒤를 이은 남국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의 뒤를 이은 남국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가난 코스프레 코인 재벌 김남국 의원 의혹에 드디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남국 게이트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입법 로비 의혹 등 많은 의혹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여론전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호언장담한 자체 조사는 김남국 게이트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간 끌기로 김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차질을 빚고 김 의원이 약속한 가상재산 매각도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또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장 탈당쇼 대신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안전위 이만희 간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톱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드러나고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특혜 채용 의혹이 이 두 번의 케이스에 한정된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먼저 송 사무총장님의 어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 중에서 0.23%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추천형 비공개 채용 방식인 비다수인 채용을 통해서 1대1의 경쟁률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단 하루 만에 패스했습니다. 송 차장뿐만 아니라 박 사무총장의 자녀 모두 면접 전형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임용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서 해당 인물들이 소위 선관위의 금수저인 것이 널리 공표되었고 임용 후에 적게는 6개월 내외로 모두 승진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CM송 대신에 선관위 공무원 합격과 승진은 달리 분리해야 될 정도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현직 1인자, 2인자가 연루된 감사를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점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며, 과연 이분들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다른 선관위에 다른 더 추가적인 케이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이 오전 10시부터 있을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채용 의혹뿐만 아니라 조금 전 사무총장께서 언급하신 북한 해킹 공격 관련 보안 컨설팅 거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갈 것임을 밝힙니다.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공공기관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원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에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임원이 1,944명으로 63.4%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서 예컨대 물가와 국정과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한 정부의 철학과 같은 방향을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혹시라도 그릇된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헛발질을 하게 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등 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혁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와 국정 철학, 정책 철학에 맞지 않는 이전 정부의 기관장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시 뒤 10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의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또 산업 필수 자원에 대한 일부 국가의 수출 규제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는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은 그렇지만 공급망 불안은 아직까지 현재도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자리에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선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G7 정상회의 등에서 또 카나다, 독일, EU 등과의 정상회의 등에서도 공급망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공급망 기본법을 가지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무기로 기능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 국가들은 IRA법 또 유럽의 핵심 광물법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다양한 법이 시행되거나 또 앞으로 제정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원직 사임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징계 피하기 꼼수 탈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아직까지 법사위에 남아 또 다른 꼼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법사위 전체위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국회 회의 중에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수사기관이 자신의 거래 내역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며 민주화 투사인 양 의혹을 홀로 강야에 서서 해소하고 허위사실에 강력히 싸우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원 사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행정부에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2명의 장관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국에 행정부에는 아직도 발목 잡기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법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파트너라고 하는 민주당, 거대 야당 다수석을 갖고서 우리 국회를 방탄국회를 만들더니 요새는 또 연이은 탈당 국회로 참 국민들을 참 실망시킴을 넘어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김남국 사태로 숱한 논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모렴치와 몰상식을 넘어 부쟁 부패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반성하십시오. 최근 김남국 의원 60억 원 코인 의혹에 불거진 지 9일 만에 탈당 선언했습니다.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도피 탈당이자 의장 탈당입니다. 전당대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은 무책임한 탈당쇼에 이제는 국민들의 정말 인내심의 인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로남불은 바로 입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어땠습니까? 영장 기각, 재판 지연 등으로 은근히 지속적으로 이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문정부 인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2020년 기소 이후 아직도 2심 진행 중입니다. 윤미향 의원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강 의원 2020년 10월 기소 이후 대법원 판결 1년째 묵묵부답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내일 모레 5월 18일이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상고한 지 3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탈당쇼 방탄쇼에 이은 함께하는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편 지원에 국민들의 분노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폭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아직도 멉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김남국과 유사한 행위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인데요. 이 NFT가 빙자한 다단계 업체 폰지 업체라 그럽니다만은 이 다단계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 포럼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상조사, 경찰 수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탈당 등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이 1구자에 55만 원만 투자하면 매일 1만 7천 원을 돌려준다는 NFT를 빙자한 사실상 폰지 사기 업체가 후원하는 국회 포럼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업체에 국회 대회의실까지 빌려주면서 행사를 기획하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급히 취소한다 했습니다만은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다단계 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가기부의 국책 연구기관인 엔트리 내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또 엔트리 소속 기업인 양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속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며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엔트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규모 폰지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고 또 지난 2월부터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금융감독원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 업체를 주의하라는 경보까지 발령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다단계 코인 투자 방식의 폰지사를 통해서 총 6조 5천억을 편취한 사기 사례가 있으니까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라는 이런 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가방이 소속으로 있으면서 불법 혐의로 언론 보도에 수차례까지 나온 이런 문제의 업체를 버젓이 국회의 공신력을 더해 준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금감원이 경고한 불법 자금 모집 업체에 유무형의 후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이해충돌을 넘어서 신종 폰지 사기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남국 코인을 옹호하고 또 NFT 다단계가 자주 엮이는 걸 보니까 민주당은 코인게이트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인게이트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펀드를 조성해서 바로 이 코인게이트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산자산, NFT, P2E 등의 유착관계 불법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장경태 최고위원 등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왕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일부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7월 달에 끝나는데 굳이 면직 절차까지 밟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10일 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게 되면 면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직이란 것은 완전 해임이 아닙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이 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는 날아가지만은 방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해임해야 될 충분한 사유도 됩니다만은 면직이라는 그런 절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면직에 대한 면직 처분 사유는 그 종편에 대한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서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장도 선정하고 심사위원도 민원련 출신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선정 또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부당 지시,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 이것은 위계 공무원 집행 방해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 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 지시한 행위, 이런 게 없다고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통위법 8조에 보면은 입법 또는 다른 법에 위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백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2달 남았는데 왜 지금은 면직할 수밖에 없느냐? 문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위원장입니다. 3년 해먹고 다시 보궐선거 또 해먹고 4년째 4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폐업 상태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기강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고요. 또 이 어떤 문정권에 대한 충성하기 위해서 목리를 부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은 탕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국민이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달 반여간에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을 5.3%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과 기업 등의 민생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라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인상 요금에 따른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해 요금 인상 부담을 분산시키는 냉방비 급등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한전과 가스공사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요금 인상 결정에 민생 고통에 대해 일말의 감수성마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민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될 야당은 정쟁의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당 대표라는 분이 나홀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망국적 퍼주기로 나라 곳간을 거들내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탈원전 실패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제때 올리지 않아 사상 최악의 적자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한전 적자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 떠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문정부 5년간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26조 원으로 한전의 누진 적자인 45조의 60%에 달합니다. 탈원전만 하지 않아도 한전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부의 국정 실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표 지성훈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반인도적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정권의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간주하고 기독교인을 가장 위험한 정치계급층으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대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으며 처형과 고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 그 자체가 인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종교박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 아래 수년 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방북 비행기에는 송이버섯만 돌아왔고 우리 국민 6명은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당 또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이들이 석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이 자리에 빌려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